동생아. 동생 좋아하시네. 여보세요? 오늘 우리 엄마랑 같이 밥 먹자고 했지? 넌 30분 일찍 나와. 그리고 나올 때 네가 갖고 있는 우리 엄마 팔찌 가지고 나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. 뭐? 못 들은 척 하지 마. 너 우리 엄마 팔찌 중간에 빼돌려서 그걸로 우리 엄마 처음부터 속였잖아. 그 팔찌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어. 그러니까 꼭 갖고 나와. 알아들어? 부사장님 아직 인천공항에서 안 돌아오셨나요? 부사장님 오늘 저녁 약속 있으셔서 공장 돌아보시고 바로 그쪽으로 가신답니다. 그래요? 그럼 약속 장소가 어딘지 좀 알아봐 줄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부사장님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. 날 위해서 한약까지 지어오셨는데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많이 화나셨겠지? 죄송해요, 부사장님. 정말 죄송해요.